시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오셨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저기 이제 골프 잠바 같은 거 입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좋. 지돌아보지 마. 촌스럽게 왜 그래? 아 씨. 시장님 혹시 오셨기를 바라고요. 네, 맞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장님 저기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가났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클럽 문화 바로 알기 공연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기 클럽 문화를 바로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일반 대중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님을 초청하는 것을 계기로 클럽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했어요. 사건이 있은 후로 인디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이미지로 처음 만나셨을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로 만났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인디 음악을 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은 오해였다 라는 것을 풀어드릴 거예요. 저쪽을 봤는데 못 오고 세번째 이제 약속을 지켰어. 와서 보니까 매우 건전하고 또 이 젊은 새로운 또 비상업적이고 정말 순수성이 있어 보여서 어쩌면 좀 건장하고 또 어쩌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좀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순수하네요. 너무 건전해. 시장이 왜 거기서 건전히 왜 나옵니까? 상업적인 메뉴가 아니라서 가볍죠. 상업적인 메뉴가 아니라서 오는 사람들도 좋아서